12번째 예제입니다. 캐리 12죠.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에피소드는 좀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같이 한번 볼 텐데 천천히 같이 보자. 첫 번째 보시면은 join 있고 이승과 동일하죠. AR name에서 artist name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펑션을 만드는 겁니다. 펑션을. 그죠? 펑션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들을 펑션으로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Albums by artist. 바비 허터 뭐 허처슨인가요? 허터 하여튼 H 모씨 이렇게 앨범즈 바이 버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름을 뭘 넣는지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어떤 퀘리가 구성됩니다. 이 퀘리도 마찬가지 볼까요? 자 그리고 바이 아티스트 해서 이번에는 아규먼트를 두 개를 뒀습니다. 첫 번째는 퀘리, 두 번째는 아티스트 네임 이렇게 해서 요런 걸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퀘리는 여기 퀘리 들어가고 다음에 아티스트 네임은 아티스트 네임이 들어가죠. 요 퀘리가 지금 보시면은 핀 오퍼레이터가 빠져 있네요. 핀 오퍼레이터가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퀘리. 그죠? 자. 요 빠져 있는 거는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콜 세컨드 해서 앨범즈 바이 바디 바이 아티스트 앨범즈 바비 허처슨. 이 사람 발음 힘든 사람 계속 나오네. 앨범즈가 퀘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비가 아티스트 네임에 들어가서 요게 리턴되죠. 그죠? 퀘리가 리턴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런 것도 있어요. Will it tracks longer than query duration 해서 요렇게도 뒀습니다. 그래서 A, query 여기서도 마찬가지 핀이 빠져있어요. 핀이 왜 빠져있죠? 핀, 퀘리에서 T는 트랙, 앨범 아이디가 A의 아이디 이거죠. 그리고 T 듀레이션이 요 듀레이션 그죠? 얘보다도 지금 이 핀이 지금 꽂혀 있죠. 핀 듀레이션보다 큰 것을 찾고 distinct true, distinct true로 하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삭제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will it tracks longer than라고 하는 것, duration. 여기 뭐 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depth cursor에서 q는 또다시 펑션을 또 하나 승인했어요. q에서 앨범즈를 넣고 앨범즈가 퀘리에 들어가게 되고 마일즈 데이비스가 어디 들어가게 되나요? 마일즈 데이비스 바이 아티스트니까 여기 이게 아니네. 바이 아티스트니까 위에 있는 여기 들어가겠네. 얘를 불러와서 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다음에 위디 트랙스 런걸 된 720이 여기 들어오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퀘리에 들어가는 것은 by artist에 리턴되는 값, by artist에 리턴되는 얘잖아요. 얘가 첫 번째 여기에 퀘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will tracks longer than의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걸로 끝은 아닙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에 select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select 이 부분 있죠. select에서 마찬가지 title only에서 이렇게 넣었으면 이런 식으로 파이프가 구성이 됩니다. 그죠? 요거 한번 실행을 좀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로직이에요. 로직이고 실제로 요렇게 쓰면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하죠. 그죠? 좀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과정 지금 이 논리는 일하셔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여러가지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 스키마입니다. 스키마인데 스키마에 대해서 우리는 이번 장이 아니라 바로 다음 장의 주제가 스키마죠. 스키마가 여기 몇 번인가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 쭉 예제가 있잖아요. 스키마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 봤던 로직 있죠. 이 로직을 구현하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고 상당히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로직은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로직은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스키마를 다룰 때 우리가 뭘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